우리는 25년 전 황영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수소문해 당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 죄없는 여자를 두 명이나 죽이고 티 안 잡히려고 친문이고 보고 싹 다 없애버렸으니까 참 치밀한 놈이군요. 우발적인 살인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어요. 25년 전 당시 사건은 이랬습니다. 황영만은 심한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했습니다. 동거녀를 살해한 후 집을 나선 황영만. 그는 근처를 지나던 여대생 유모양과 부딪혔습니다. 유양이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의 광기에 휩싸인 황영만은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. 잔인한 살인마에게 그녀는 단순한 화풀이 대상이었을 뿐입니다.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. 그런데 황영만이 체포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때 목격자가 있었어요. 목격자요? 네. 황영만이가 그때 시체를 유기할 때 비료 포대를 썼거든. 그 비료 포대를 그 사건이 난 근처 주택가에서 구한 거야. 근데 그걸 본 사람이 나타난 거지. 용기를 내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은 당시 20대의 젊은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분이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쉰쯤 됐겠네요. 그럼 혹시 그분이 이분 아니신가요? 오, 맞네, 이분. 살인자와 목격자로 만났던 두 사람. 25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들은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일까?